저는 공부하면서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유튜브를 보면 리트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부에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 약간 좀 순한, 또 정보 제공보단 헛소리를 많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침착맨 유튜브 공부할 때 추천합니다. 여기 난할게 많아. 왜? 나는 좀 자신 있는 편이었어. 왜냐면 나는 정량이 좀 낮은 편이었으니까 이제 학점은 괜찮았지만 리트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랑 면접에 이제 나의 혼을 갈아넣는다라고 생각하고 했었거든. 그래서 일단 자소서는 학원을 갔어. 학원을 가가지고 학원을 갔던 이유는 나한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떤 인재상을 좀더 원하고 이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답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갔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이제 처음에 나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 내가 가진 성향들 이런 거를 마인드맵을 쫙 그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그냥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법학을 평생 공부해야 된다면 법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더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한 활동들을 좀 조합을 해봐야 했었는데 내가 한 활동들이 진짜 다 중구난방이었어. 왜냐면 나는 내 하고 싶은 거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그걸 짜깁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의 단어로 뭉치자면 사회혁신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베리어 프리와 관련된 보드게임 개발에서 펀딩 해본 적도 있고 또 정책 제안 대회 나가서 베리어 프리 관련돼서 정책 제안을 한 적도 있고 또 특히나 행정학과는 사회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해가지고 상 받았던 거. 이제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나는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답안을 내놓는 것을 잘하고 즐긴다.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판사다. 그래서 나는 법조인으로서 판사가 돼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답으로서 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적의 답을 내놓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되게 그럴싸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셨어. 선생님이 너가 연대 지원한 애들 중에서 제일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나는 학원은 추천을 해. 왜냐면 일단 글 쓰는 건내 몫인데 그 전에 스토리를 짜는데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도움을 주시거든. 그래서 너가 가진 장점 중에 이게 좀더 돋보이면 좋겠고 그리고 너가 가진 단점 중에 이걸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해주시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듣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끝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주 2회만. 그러면 이제 난더 괜찮았던 게 나는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을 계속 쓰면 내 글이 이상해져 보이거든. 그러면 그때 멈춰야 돼. 근데 이제 주 2회만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막 쓰고 환기시켰다가 다시 글을 보고 고치고 또막 쓰고 환기시켰다가 고치고 이거 반복하면서 하니까 자소서가 좀 마음에 들게 잘 나왔던 것 같아. 나는 아까 지원 동기에서 말했듯이 약간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어. 그래서 학부 때 했던 가장 주된 활동 중에 하나는 ESG 학회였거든. 기업의 ESG 경영이라고 환경을 보호하고 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 요새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그 학회에서 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랑 접촉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했던 경험들이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 ESG라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다른 활동들도 붙이기 쉽더라고. 그래서 환경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 활동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로 묶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의 일관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시현이처럼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첨삭을 받았어. 이미 로스쿨을 간 친구들에게 내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첨삭을 받았는데, 여러 명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각각 피드백들이 다를 때가 있어. 어떤 친구는 이 부분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혼란이 올수 있거든. 또 그런 피드백들을 전부 수용하다 보면 이게 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조합이 된 되게 일관성 없어 보이는 자기소개서가 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첨삭을 많이 받는 거는 좋은 것 같아. 다만 내가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도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피드백인가, 아니면 내가 넘겨도 되는 피드백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 같아. 나는 마찬가지로 학원을 갔었고, 사실 학원은 진짜 추천하는 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나처럼 되게 극단적 피들이 있잖아. 끝까지 미루는 사람들. 이제 나가, 친구들이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야, 너는 자소서를 일주일 전에 쓰기 시작할 애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학원을 가서 강제성을 만들자 해서 나는 가기 한, 이제 등록을 한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는 내가, 사실 나도 이제 휴학도 하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건 많은데 사실 법이랑은 진짜 하나도 상관이 없는 활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이제 둘은 이제 사회에 굉장히 기여하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사회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되게 지원 동기를 쓰는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내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뭘 쓰지 이랬는데 마침 이제 그때 교양을 들었던 게 있는데 그때 또 약간 내 전공이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데이터 관련해서 법제화가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막 이러이러한 판결이 달라졌다고 그런 걸 주제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쓰자. 사회에 기여한 거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딱 주축으로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 자소서에는 법 관련된 건 진짜 거의 없었고 그냥 제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런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대로 유기성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나는 아는 로스쿨생은 진짜 한 명도 없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거기 계시던 변호사님의 말을 예, 고쳐올게요. 이렇게 다 고치고. 맞아. 근데 유기성이 중요한 것 맞아, 맞아. 같아. 너 선생님이 해준 말이 이걸 보는 사람은 글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 자소서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나는 자소서를 쓰는 게 결국 나를 다 갈아내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뭔가 이런 활동들을 준비할 때도 자소서를 쓰겠다는 그런 활동을 염두에 두고 법만 관련돼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맞아. 그래서 뭐 로스쿨을 지금 뭐좀 멀리 보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 그냥 내 흥미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 어떻게든 이야기는 짜여지니까. 맞아. 그러면 그게 결국 나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자소서도. 아무래도 학교별 스터디는 그 기출을 다 풀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고 학교들이 섞여 있는 데는 또 다른 유형들을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더 추천하는데 나처럼 바빠 죽겠는데 세 개는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줄여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진짜로 막학기가 제일 빡셌던 것 같아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주변 사람들 챙길 여력도 그렇게 없었고 해서 스터디를 막 네다섯 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나는 맞다고 생각했어. 그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길잖아. 아, 맞아. 한 엄청 길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거는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나 뭐였냐면 내가 한자 3급을 땄어야 졸업이 됐거든. 내가 문과 내려서 한자를 외웠어. 한자 책을 가져와서 그걸 뒤졌어. 어차피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되는데 어차피 긴장도 풀려면 손에 쓰는 게난 되게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읽을 바에야 한자나 외우자 해서 들어가서 9시 때 한자를 진짜 계속 외웠어. 괜찮은데? 그러면 긴장 엄청 잘 풀릴 것 긴장 되게 많이 풀렸고 그리고 그냥 뭐 들어가서도 손이 풀려 있으니까 일단 맞아. 그래서 막 필기도 되게 빠르게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단점은 주변에 시선을 좀 받을 수 있어. 아무래도 그렇지. 쟤는 뭐 하지 하면서 옆에 한자 서서 보면 쓰고. 한자 쓰고 있고 근데 저는 졸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손 쓰는 게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손 쓰는 건데 나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연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맞아. 나 손이 얼었거든. 나는 손이 얼어서 이렇게 그 손이 안 풀려서 진짜 악필로 써야 했어. 그게 좀 힘들어서 핫팩을 챙겨가거나 아니면 진짜 손 쓰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스터디를 하나만 했어. 하나만 하고 그게 서울대 연대 스터디였는데 이제 다 서울대 연대를 쓰고 나만 실패 연대를 쓰고
이제 했는데 실입때는 사실 이렇게 문항을 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고 문항을 푼 게 없어. 그냥 들어가면 문제를 물어보셔. 그러면 그 문제를 물어본 거에 대답을 두 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유 질문을 여러 개를 하는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제 실입때는 내가 알아서 그냥 받고 그러고 연대는 스터디를 했는데 나는 학원은 안 가고 스터디만 했는데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에브리타임에서 많이 구하거든. 그래서 에브리타임에 들어가 보면 뭐 로스쿨 준비생 게시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뭐 어느 대학 지망하는 면접 스터디 구합니다 이런 글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들어갔는데 스터디장이 동기더라고. 스터디장이 동기여가지고 이제 좀 더 반가웠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난 스터디만 해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시간 그대로 제한 시간 주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모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렸어. 그래서 전체 기출을 그렇게 다 보고 들어갔는데 사실 나는 그것만 해도 급하면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발표나 조별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 딱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나는 책을 가져왔거든. 책을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독서광이셔가지고 나 면접 보러 갔는데 책 하나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엄마가 보던 책을 뺏어 왔거든. 엄마가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가 들어갔는데 그게 나왔어. 문제로 시험 문제로 그게 나왔어. 그게 뭐였냐면 그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인데 나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해. 왜냐하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 시리즈로 나온단 말이야 매년. 그러면 그 책이 매년 가장 핫한 사회적인 트렌드와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그런 챕터별로 나눠서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시사를 묻는 학교라면 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되게 핫한 주제들만 모여있거든. 고령화, 저출산, 원격의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냥 쭉쭉 아주 좀 흥미롭게 풀어주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재밌게 읽고 딱 들어가자마자 원격의료를 물어보는 거야. 방금 원격 헬스케어에 대한 이 글을 읽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원격과 관련된 정책이 좀 보수적인 편이다 이런 걸 이미 읽고 왔잖아. 그리고 그런 데이터도 보고 왔잖아. 그러면 안 착할 수 있어. 그래서 잘한 척하면서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책을 추천한다면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랑 핫팩을 들고 가야겠다. 손이 어니까. 손이 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 더 연대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유형이랑 좀 달랐어.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출을 풀었을 때 느낌이랑 그 유형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약간 추론 느낌? 맞아. 추리논증 시험처럼 나오더라고. 원래는 조금 더 논술 시험 같은 느낌이었다면 맞아. 그래가지고 모의 시뮬레이션은 해서 자신감을 얻는 건 좋은데 그대로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 멘탈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나와도 그냥 제일 어려운 면접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게 멘탈 관리에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쳤던 거 말고 작년 연대는 나라들 되게 많고 맞아. 그래서 난 사실 진짜 상식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막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는 어떻고요? 이 나라는 어떻고요? 이러는데 나는 예? 약간 이런 사람이 있어서 되게 연대를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본 문제가 1번은 추론 느낌이고 2번은 딱 그래프 나오니까 나한테는 오히려 이득이었던 거지. 그래서 약간 연대는 진짜 면접 유형을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통견치만 하고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다 어려우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문제나 다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 나도 리트나 자극이 속에서는 스터디를 안 했는데 면접은 스터디를 했어. 좀 긴장을 하는 편이고 면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나도 에브리타임에서 구해서 학교별로 한 개씩 스터디를 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실전에서도 긴장이 준비 안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익숙하니까 긴장이 좀 더 풀리고 또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면접관이랑 면접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기출들을 돌려받고 그러면서 서로 했던 피드백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 아까 자기소개서 때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피드백은 또 걸러듣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너네처럼 면접 순서가 뒷순서는 아니어서 엄청 앞이어서 거의 들어가자마자 바로 면접을 했거든.
근데 오전 쪽 면접은 오후 쪽 면접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예 퇴실을 못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면접이 끝난 채로 3시간 동안 대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나는 책도 많이 안 가져가서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 대기실에 별로 안 친했던 스터디원이 있었어. 같이 면접 스터디를 했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친한 척을 한 다음에 얘기를 좀 하자 했더니 얘기는 못하게 하셔서 3시간 동안 연필로 필담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네. 이거 맞나? 내 세모도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진로보다 확실히 재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준비하는 CPA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나 암기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리트라는 시험이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고 또 당일날 컨디션도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노력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주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오르는 사례도 있고 또 아예 안 오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희망이 없지 않나. 이미 로스쿨에 진입하기로 생각을 했으면 오른다는 생각으로, 내가 올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오를 수 있는 거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X를 했는데 왜냐면 나는 그래도 꽤 오른 편이라서 거의 한 20점 정도 올랐으니까 표준 점수가 그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재능은 확실히 영향을 미치지. 근데 나는 모든 시험은 다 재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특히나 리트 같은 경우에는 법학 적성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능 시험 같은 면모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식이 있는지 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논리적인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에 따라서 스타트라인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해. 첫 스타트라인은. 그런데 이제 노력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건 확실하고 근데 그 오르는 양 자체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까 오빠가 말해준 것처럼 어차피 들어왔잖아. 이제 할 거잖아. 그러면 굳이 재능빨이다 라는 재능순이다 재능순이다 라는 말을 굳이 나에게 되뇌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 나는 나한테 혼자 반대해줬으면 좋겠어. 특히나 시험을 볼 때에는 나한테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훨씬 많잖아. 근데 제일 힘든 건 결국 나니까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올랐다고 많이 칭찬하고 좀 내렸으면 오르면 된다고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훨씬 내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재능의 영역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노력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세모! 네, 나는 일단 뭔가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언어 A를 되게 못했고 수능을 좀 잘한 편이라서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과목별로도 재능 유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수능을 처음 쳤을 때부터 나 좀 잘하네? 약간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뭔가 수능을 공부해서 올리진 않았... 잠깐만요. 언어를 공부할 때 근데 그 기분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처음에 22년도 거를 쳤을 때 나 15개인가 그렇게 맞았는데 나는 그래도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20개는 맞겠지 했는데 결국 못 맞았거든? 결국 못 맞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살짝 그래도 과목별로 쟤는 빠른 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성실하게 한 편은 아니어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은 아니지만 여하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맞아. 주변에 많이 오른 사람들도 있고 특히 스터디 같이 했던 오빠랑 언니들도 막 그런 거 좀 하니까 그래도 유형이 보이고 또 순서 같은 거 야 잘 배열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잘 골라 잡아서 풀다 보니까 점수 많이 늘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는 그래서 세부를 했어. 그러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재능이 빠를 좀 있는데 내가 언어를 진짜 못했으니까 근데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칼졸이 아니고 나는 휴학을 두 번을 했었고 그래서 졸업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모르겠어. 내가 칼처럼 입장이 아니라서 그쪽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지는 일단 설명해 줄 거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휴학 그런 걸 하면서 쌓았던 경험 같은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그냥 쉬었던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때 막 인턴 같은 거 하면서 실제로 돈도 벌어보고 막 학회 같은 것도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해보면서 나는 그렇게 학부 때 경험을 많이 얻었어서 휴학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칼조를 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칼조를 안 한다고 해서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고시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된 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분들이 어? 너 좀 나이 많네? 너 별로야? 이런 건 진짜 절대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나는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고일이 좀 많긴 하더라. 좀 많긴 하더라. 나는 세모를 했는데 나는 휴학을 딱 군 휴학만 세 학기를 했거든. 근데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확실히 그 소중고 때부터 공부를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잖아? 공부를 1년 이상 쉬니까 다시 그 공부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도 나는 전역한 뒤에 2년 뒤가 리트여서 그 사이에 공부하는 감을 잡아서 그래도 리트 하는데 많이 무리는 없었는데 그렇게 휴학 기간이 길고 공부를 오래 쉬다 보면은 리트라는 시험이 아까 말했듯이 재능의 영역이 살짝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부 쉰 기간이 길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이번에 연세대 로스쿨 합격하신 분들과 만나보고 하면 꼭 칼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꽤 있거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사회에서 나갔던 경력들을 살려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기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거쳐서 로스쿨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그 칼졸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또 더 간절하게 공부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본인의 성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리트 점수는 칼졸을 하는 게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칼졸이 아니어도 충분히 로스쿨에 입학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었는데 휴학을 했으면 그걸 꼭 소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왜 휴학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빠처럼 군 휴학의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 그냥 놀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휴학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소명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오를 한 게 큰데 근데 그 소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뭘 했고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스펙이잖아. 그러니까 휴학을 한 중에 했던 활동들을 잘 넣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을 꼭 해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파요. 그리고 수영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할 수 있다면 수영을 하면 물놀이 하는 기분도 들고 스트레스도 풀리니까 수영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후회 없이 수험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후회 없는 결과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요. 근데 너무 자극적인 유튜브를 보면 리트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부에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 약간 좀 순한 또 정보 제공보다는 헛소리를 많이 하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침착맨 유튜브는 공부할 때 추천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셨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일단 만약에 올해 리트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시험장에 간식 같은 거 꼭 들고 가시고 정신 넉넉하게 챙겨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트 바로 직전 주에도 공연에 갔다 왔을 정도로 제 스트레스 푸는 거에 되게 진심이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해야겠다 보다는 1년이라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취미를 꼭 가지시고 만약에 내 멘탈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꼭 쉬세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